홍순만 인천시 경제부시장이 취임 8개월 만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길을 준비한다는 게 공식 입장인데요. 유정복 시장 취임 뒤 두 명의 경제부시장이 사퇴하면서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홍순만 인천시 경제부시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취임하고 불과 8달 만에 부시장직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공식 사임 이유는 새로운 길을 준비한다는 것. 이를 두고 현재 진행 중인 코레일 사장 공모에 참여하기 위함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홍 부시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거처에 대한 문제는 그거는 그 지금 제가 아무 말씀 드릴 수 없는 입장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추측하시고 그냥 상상력으로 풀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홍 부시장의 사임으로 유정복 시장의 인사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백옥환 경제부시장도 겨우 임기 1년을 채우고 사임했습니다. 채 2년이 안 되는 기간에 두 명의 부시장이 그만두는 셈입니다. 경제부시장 제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유 시장은 경제를 살린다며 정무부시장을 없애고 경제부시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여준 성과가 없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중앙의 관료 출신의 부시장이나 인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자리만 나면은 옮겨가는 형태가 나타나서 정작 인천에 필요한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 부시장은 경인 고속도로 일반 도로화와 연안 항운 아파트 현안 등을 해결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유정복 시장과 마찰이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밖에서도 인천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18일쯤 홍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부시장 공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